여우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3월 25일에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후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가 시작됐다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고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세계는 다시 한 번 더 핵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서방세계 44개국은 유엔 군축회의장에서 공동 발언을 통해 핵무기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행위는 무책임한 것이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면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결정이 자국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미국과 서방세계 그 어떠한 반발에도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밖으로 핵무기를 배치한 것은 냉전이 끝난 이후 27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최근까지 두 종류의 핵무기 운송체계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난 2월에 제공했던 사거리 500km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하였고요. 그 통제권과 운영권을 이양했죠. 그리고 4월에서 5월 동안 핵폭탄 탑재 투하 능력 구비를 위한 군용 항공기의 개조 작업과 조종사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벨라루스가 밝히길 7월까지 서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여 곳에 핵무기 저장고를 복원하고 신규로 구축하는 작업을 마칠 예정이며 러시아는 이곳에 지난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3배 위력을 가진 전술 핵무기를 이전할 계획 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의 벨라루스에 대한 전술핵 배치 계획은 2023년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는 정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감히 예상하지 못할 사건이었죠. 러시아는 2015년 NPT 준비위원회 회의 이후 미국과 나토 핵공유 협의를 꾸준히 비판해왔고 다른 국가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세계를 욕하기 위해서 자신은 핵공유를 안 한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었어요. 당연히 벨라루스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죠. 그런데 이곳에 180도 바꾸어 벨라루스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기존의 입장과 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벨라루스의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선언했을까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낸 결론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전술핵 배치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국면에서 서방세계의 과도한 군사지원을 막고 향후 유럽 내 대한 안보를 모색하기 위함이다가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막고 일종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는 러시아의 서방세계들의 과도한 전쟁 개입을 막는 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전쟁의 주요 위기 국면에서 러시아의 핵 지위를 강조하면서 유사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듭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죠.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뜻과 의지대로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요. 러시아가 핵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는 레드라인을 넘나들면서 전쟁에 대한 개입 및 관여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에게 좌절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는 이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시금 핵 위협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유럽 내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있긴 하지만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향후 국제 핵질서에 예상밖의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 감축의 국제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이런 핵 위협은 전 세계적인 범위의 군비 경쟁 심화와 핵 비확산 체제의 위기를 불러 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냉전이 끝난 이후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확신은 전 세계적으로 군축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평화 분위기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실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재부상하게 되었고요. 핵 비확산 문제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는 나라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10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NPT 평가회의에서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 연속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 의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뒤따랐는데요. NPT라는 것은 적어도 핵전쟁을 일으키지는 말자라는 일종의 국제적인 약속이라는 건데 그러한 최종 문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점차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현재 국제정세는 핵 군축 경향을 약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2019년에 미국은 INF를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INF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인데요. 1987년에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사이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족쇄가 풀렸고요. 러시아는 2015년에 CFE라는 것에 탈퇴를 했는데요.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에 탈퇴하면서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냉전 최전선에 위치한 핵비 보유국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같은 곳에서는 핵무장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것이 러시아가 잘못했다, 미국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군비를 증강하고 핵무기를 다시 늘리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일 텐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의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자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NPT가 허용한 핵보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핵보유국은 비핵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NPT를 포함한 모든 비핵화 구상의 기본 원칙인데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행태는 핵 확산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모두 깨부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독립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으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후 영토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핵무기 사용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나쁜 선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북한과 같은 핵야망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으니 핵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요. 한국과 같이 핵위협을 받는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처럼 핵위협을 받으며 피해만 볼 수 있으니 핵을 빨리 만들어야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행태는 상당히 나쁜 선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핵전쟁 발발 가능성도 점차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벨라루스의 러시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